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제가 전에 생방송에서 커버넛이랑 스누피가 같이 콜라보한 제품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때 커버넛에서 받은 제품 중에서 이렇게 스누피가 서핑보드를 타고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 요즘에 제가 완전 잘 입고 다니고 있거든요. 또 제가 라이브를 하고 나서 스누피 콜라보 옷을 사신 분이 저희 카페에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스누피에 이어서 정말 핫한 오빠가 그려진 커버넛의 티셔츠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와, 그 오빠는 바로 서퍼맨 오빠인데요. 아, 여러분 영상 마지막에 여러분들을 위한 티셔츠 선물도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꼭꼭꼭꼭 시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커버넛의 작년 여름 메인 상품이 어떤 건 줄 아시나요? 바로 요 티셔츠인데요. 여러분 뭔가 이 티셔츠 익숙하지 않나요? 이 서퍼맨이 그려진 티셔츠가 작년에 얼마나 핫했냐면 이 서퍼맨이 그려진 티셔츠만 작년 여름에 4만 장 이상 판매가 되었고 레드불, 티볼리, 서프버너 등 다양한 브랜드들과도 같이 협업을 했습니다. 이게 작년에 정말 엄청 핫한 제품이었어갖고 실은 저도 요거를 하나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되게 잘 입고 다녔는데 친구가 너무 탐이 난다, 잠깐 입어보면 안 되겠냐 하다가 네, 그냥 가져가 버렸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다시 커버넛에서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커버넛. 작년 서퍼맨의 티셔츠를 잠깐 보여드리자면 앞면에는 이렇게 조그맣게 야자수 그림 옆에 이렇게 보드가 꽂혀 있고요. 뒷면에 보시면 커버넛이 이렇게 아치형 로고로 들어가 있고 서핑보드를 타고 있는 서퍼맨 오빠가 있습니다. 여름에 입기에 되게 시원하게 포인트가 되는 티셔츠라서 정말 인기가 많았던 제품이에요. 서퍼맨 오빠의 인기가 아주 뿜뿜 해갖고 작년에 이어서 이번 여름에 레드브라 하고 던 에드워드와 함께 협업을 해서 조금 더 발전한 새로운 그래픽으로 탄생을 했다고 해요. 아, 갑자기 제가 이 서퍼맨 오빠한테 오빠라고 해갖고 서퍼맨이 실존 인물인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실존 인물은 아니고요, 그래픽입니다. 근데 이분이 실존 인물이었다면 정말 돈을 많이 벌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이번 2020SS로 새롭게 재탄생된 서퍼맨 티셔츠가 짜잔! 바로 요 티셔츠인데요. 작년이랑 같이 야자수랑 서퍼보드가 그려져 있고 뒷면에도 커버넛이 이렇게 아치형 로고로 들어가 있고 서퍼맨 오빠가 서핑을 즐기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작년이랑 같은 로고와 서퍼맨이 있지만 조금 더 컬러풀해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커버넛 폰트랑 이 서퍼맨 오빠의 그래픽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 그래픽 자체가 되게 시원한 느낌이 들어서 여름에 너무 잘 어울리는 티셔츠인 것 같고 뒷면에는 이렇게 시원한 포인트가 되지만 앞면은 또 이렇게 너무 튀지가 않아서 살짝 포인트를 주면서 데일리로 입기에 너무 좋은 티셔츠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방송할 때 원단이 몇 수 원단이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16수 원단이고요. 이 원단의 수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조금 더 두꺼운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얇은 원단도 아니고 너무 두꺼운 원단은 아니에요. 이걸 입어봤을 때 막 부들부들부들하면서 막 뽀송뽀송뽀송하고 막 이런 느낌은 아닌데 살짝 탄탄하면서도 빳빳한 그런 느낌이 들고 이런 넥 부분 같은 경우에도 처리를 잘 해갖고 막 쉽게 늘어나는 그런 재질은 아닌 것 같아요. 핏은 약간 레귤러라고 해야 되나? 세미오버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자세한 거는 홈페이지의 상세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 티셔츠는 어렵지 않게 무난하게 코디가 가능한 그런 티셔츠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제가 아까 이번에 던 에드워드랑 같이 콜라보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던 에드워드가 뭐냐 실은 저도 몰라서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친환경 페인트 브랜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나온 이 SS 시즌에 서퍼맨 오빠를 구입을 하면 짜잔, 커버넛 무지 에코백이랑 짜잔, 요거는 무엇이냐, 요렇게 던 에드워드 친환경 페인트랑 팔레트랑 붓 두 개를 무지 에코백이랑 세트로 400개 한정 수량으로 증정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주식
오신 김에 요거는 제가 또 이따가 한번 여기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리면 잘 그렸다고 소문이 날까요? 그 다음은 짜잔! 레드불과 함께하는 바로 이 티셔츠인데요. 야자수 모양이 들어가 있고 터번한 로고랑 서퍼맨 오빠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되게 시원한 컬러의 타이다이가 들어가 있어요. 요즘 또 이런 타이다이 패턴이 또 트렌드인데 이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포인트로 입으면 정말 찰칵떡! 이 티셔츠뿐만이 아니라 작년 제품이나 올해 제품이나 아무 서퍼맨 오빠의 시리즈 제품을 구입을 하시면 쫘라라 레드불캔도 1000개 한정으로 증정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와 진짜 커버넛의 여름 메인 그래픽인 요 서퍼맨 오빠 정말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오빠가 이렇게 유명한 브랜드들하고도 이렇게 협업을 많이 하는데 이 서퍼보드를 이제 모터보트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어떡하지 너? 그만큼 바쁜 몸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커버나 내년에는 모터보드로 바꿔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 여러분 너무 이상한 소리를 많이 했네요. 아무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던 에드워드 제품으로 에코백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무엇을 그려볼까요? 일단 컬러가 분홍색하고 하늘색이 두 개가 있거든요. 커버나 서퍼맨이 주제니까 비슷하게 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서퍼맨 오빠가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보드에서 모터보트로 좀 업그레이드한 모터보트를 타고 있는 저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몸매는 제 염원을 담아서 아 이거 커버넛에서 보시고 기겁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모터보드를 타고 있는 저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색깔을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집 밖에 나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집에서 나만의 에코백을 만드는 것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머리가 핑크색이잖아요. 그래서 제 머리도 핑크색으로 칠해주도록 할게요. 딱 마침 또 제 머리가 핑크해버렸네요. 보라색을 만들어서 에코백에 하늘색 물감이 튀어버려갖고 이건 어쩔 수 없이 아 이것도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예술이죠. 손잡이에다가 제 이름을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굿! 완성! 짜잔! 여러분 이렇게 제가 그린 저만의 에코백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에코백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은근히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이 그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여자는 저고요. 그리고 모터보트를 타고 있어요. 서퍼맨 오빠가 너무 잘 나가갖고 모터보트로 바꿔달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모터보트 그림을 한번 그려봤고요. 이 서퍼맨 오빠가 작년에 이제 4만 장 이상 팔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10만 장 이상 팔리면 제가 이 모터보트를 요트로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0만 장 이상 판매가 되면 제가 크루즈로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이거 나름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혹시 커버넛에서 저랑 콜라보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저는 언제든지 커버넛과의 콜라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락주세요 띠링띠링. 이거 한번 이렇게 매볼까요? 뒤에 딱 보면 이렇게 서퍼맨 오빠 있는데 딱 에코백 딱 이렇게 딱
와, 너무 귀엽죠 여러분. 저예요. 제가 이 안경을 좀 자주 쓰고 다녀서 안경도 한번 씌워봤고, 지금 제가 핑크 머리니까 이제 핑크색 머리에, 그리고 이런 배 같은 거 보면 항상 이 배에 이름이 이렇게 적혀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이렇게 커버넛하고 파리라고 적어줬는데, 요 파리는 커버넛이 국내 브랜드니까 파리라고 제가 적어줬습니다.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흡족스러운데. 여러분 이거 사고 싶지 않으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커버넛 서퍼맨 티셔츠를 선물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 아래 댓글에 커버넛 서퍼맨 티셔츠를 받고 싶은 이유를 간략하게 적어주시고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다섯 분에게, 그리고 제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요. 네이버 카페에 이벤트 게시판에 제가 커버넛 이벤트 글을 하나 올려놓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시면 다섯 분 해서 총 열 분에게 이 커버넛 서퍼맨 티셔츠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